수인 누나 가리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엄마가 했으니 또 저거 지금 또 자기 진다고 했잖아요. 산야초. 뭐예요? 산야초 또 공부해요. 지금도 아내의 공부는 현재 진행형. 소규모 창업 그거죠. 아내분요? 시오 꾸미리. 이제 아내는 여성 농산물 CEO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귀농을 선택한 것이 매일매일 행복으로 느껴진다는 남편. 보람이 있죠, 진짜. 네. 내가 짓는 농사에서 보람이 있어요. 아, 그냥 한 먹는 거죠. 복숭아를 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거 제일 먼저 나온 부채 주려고 해요. 우리 손녀. 손녀 엄청 좋아해요.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할아버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려고. 남편이 손녀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동안 요거 복숭아 효소 내리고 요거 남은 건지기로 반찬 만들려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모처럼 음식 솜씨를 발휘합니다. 진짜 맛있다. 쫄깃쫄깃해. 달콤하고 아삭한 맛으로 별미 중의 별미라는 복숭아 반찬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리무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 맞아. 무조건 오면 안 돼. 준비를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시골 가서 능히 할 수 있다. 시골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귀농 생활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아내 덕이라는 남편. 딱이다, 딱. 딱이다. 누가 제가? 응. 마누라. 딱. 최고? 그래, 최고는 아니니? 최고지, 최고 아니면 안 되지. 최고의 아내가 마련한 최고의 밥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 능이합니까? 어, 그래야지. 이 혼자 잘 줘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많이 먹는 거야. 그럼 이웃이 좋아야 돼. 오래 제놈아. 이웃과 조류가 통하지 않으면 적응을 못하니까. 농사일에 바쁜 남편 대신 이웃에게 살갑게 다가선 것 역시 아내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제 다가올 가을을 즐겁게 기다린다는 부부. 그냥 그래. 이제 자연 속에서 동물과 동식물과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마음이 편하래. 닭 잡을 드시러 오세요. 가을에 되면 이게 다 크거든요. 그때 꽃감 할 때 감 막 감이 이거 막 얘 막 온밭이 또 밝은 게 보기 좋아. 이게 이제 감나무가 더 많아요. 복숭아. 여기 대본가. 4,000평. 응? 4,000평. 예. 세 군데서 그 도대에 한 군데 피해나만 그 아까봐 이쪽 저쪽 사방에 세 군데를 갖다 놓고. 아, 안 해보니 약간 전략가 같아. 장기가 있어. 장기가. 복감은 사실 나갔을 때는 다시 들어오실 마음이 없었어. 나올 때는 이제 뭐 반 포기를 좀 했었지 사실. 짜증도 나고 막 나갔는데 또 돌아보니까 또 새로운 또 기분으로. 아, 잘 왔다. 이모자 인생을 여기서 잘 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또 생기면 또 이게. 그 뭔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희망을 막 얻으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발로 뛰어야 되는 것 같아. 발로 뛰고, 어딘가는 내가 숙제가 탁 마음에 와닿아야 뭐든지 꿈이 이루어지지. 그냥 아답다 안 하고 남이 권유해가지고는 안 되더라. 스스로 내가 내 꿈을 찾아야 돼.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할 거라는 아내. 이런 아내가 있기에 남편은 행복합니다. 예, 이모자 인생 성공 반 성공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인 꽃감장 최고. 예, 고맙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치악산. 악소리 나는 산답게 험한 산세는 물론 깊은 골짜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절경을 뽐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평범하지 않은 이곳에 신이 살고 있다면
설악산에 숨겨진 신비스러움을 찾아 고고고! 범상치 않은 신의 기운을 따라온 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 중에 하나인 치악산.